중국 CCTV 음력 설맞이 특별 프로 춘환이 준비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춘환을 앞두고 시청자들에게 경사스럽고 화기애애한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배우들이 공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춘환 리허설 대기실에서는 아름다운 민족 전통 복장 차림을 한 견완전의 화비역을 맡은 장신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족인 장신은 위구르족, 쫘앙족, 몽골족, 회족, 장족이 함께 펼치는 가무 공연에서 회족의 전통 민요 화어를 부른다고 합니다. 인기 드라마 보보경신 민희공주 역의 류희신도 춘환 리허설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능 프로 딩거릉둥창에 출연해 또 한 번 인기몰이 중인 류희신은 딩거릉둥창의 출연자들과 함께 춘환 무대에서 중국 전통극과 현대 예능을 결합하는 멋진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중한 양국 스타들의 중국 전통극 도전기를 그린 문화 교류 리얼리티 예능 프로인 딩거릉둥창은 전통극과 현대 예능 결합해 시청자들에게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가무와 전통극이 춘환의 무대에 시각적 색채를 더한다면 만담과 단막극 등 공연은 시청자들의 웃음세포를 자극해 현장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만담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사했던 만담인 묘푸와 왕성이 올해도 큰 웃음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바이카이난, 펑궁, 시판이 출연하는 외로운 독거노인의 생활을 그린 단막극은 큰 웃음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웃음 뒤에 가려진 아픔과 눈물을 펼쳐낸다고 합니다. 2월 7일 생방송 전까지 5차례 리허설을 갖는다고 춘환 제작진이 밝혔습니다.